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숙제 참석을 좀 할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케이트의 숙제를 좀 볼까 해요. 앙키 숙제랑 그다음 영작 숙제 두 개가 와 있는데 앙키는 볼까요? 콜리스마? 아니, 그나저나 이거 화면 어떻게 키운 거지? 난왜 이걸 모르지? 이거 나중에 내가 좀 해봐야겠네. 좀 이런 방법이 있구나. 봅시다. 어떻게 했는지. The people are between policemen. The people are between policemen. I took a day off rest. I took 헷갈릴만 하죠. 왜냐면 두개다 되니까. 이거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 충분히. 이건 왜 그러냐면은, I took a day off면은, 나는 하루 휴가를 냈다. 이 뜻이고, I took a rest면은 나는 쉬었다의 뜻이에요. I took a day off yesterday. I took a day off yesterday. 너무 I 발랄하게 like to 말하는데 study. I like to 잠깐만, 그게 study. 문제가 아니라 여기죠.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해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묘사하다. 아니죠. 작품으로 결정하다. 결정하다죠. The computer which my younger sister likes. The computer which my younger sister likes. 네, 여동생이 좋아하는 그 컴퓨터. 그렇죠. I took a trip to London to see my friend. I took a trip to London to see my friend. I decided it. I decided it. 나는 이것을 결정했다. 제대로 하네요. I put makeups on my face when I meet my friends. I put makeups on my face when I meet my friend. 나는 내가 친구들을 만날 때 화장을 한다. Did you not go to school today? Did you not go to school today? 안 갔나요? No, I did not go. No, I didn't go to school today. No, I didn't go to school today. Okay, 됐습니다. 조금 넘겨서. He didn't care. His friends left at the I 이쪽도. am interested. 나는 흥미롭다. Will you do during New Year's Day? What will you do during New Year's Day? 당신은 Will there be a 뭐가 이렇게 된 거지? 왜 그러죠? 왜 이게 화면이 갑자기 다른 걸로 나왔지? In 10 minutes noodle. 여기서부터인데. I am in Brown glass noodles. Brown glass noodles. I am in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요 정도면 됐고요. 잘하고 있네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카톡에다가 어딨죠? 찾아서 이걸 보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있구나. 이걸 보내놓고 이 주소까지 안 주면은 나중에 이걸로 가기 힘들 거예요. 아마 첨삭만 보고는 어떤 영상의 얘긴지를 모르니까. 그러면은 이제 또온게 영작 온게 하나 있는데 이것도 볼게요. 봅시다. 496번, 500번대로 넘어왔구나. 좋네요. 좋아요. 좋습니다. 리메인을 저기 저렇게 쓰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문장을 고쳐주자면은 She wants가 되겠죠, 일단은. To stay at her grand parents' house인데 여기에서 지금 안 잡힌 부분들을 하나 둘씩 첨삭을 해줄 건데 일단 저 문장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얘기를 할 일이죠.
She wants to stay at her grandparents'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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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장인데 여기에서 지금 아이가 모르는 것들이 잡힌 게 있어요. 잠깐만. 이렇게 됐구나. 이거를 기록을 하나하나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정리해놓을 게 되게 많은데 그 부분이랑 추가적으로 여기죠. 지금 내가 전에 하려고 했던 부분 이건데 여기구나. 이건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이 10월 10 며칠? 10월 14일자 제가 첨삭하는 기준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문장이 어디 갔지? 영작 숙제 이거잖아. 이건데 여기에서 지금 보여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제 눈에는 이건 뭘 모르는 거냐면은 3인칭 단수 주어의 이해 부족. once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remain 뜻을 정확히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해 본 적 없음 이거고 그 다음에 apostrophe s 사용법 복수 명사에 모름 이거예요. 근데 이걸 해주려고 했는데 어제 할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없네. 좋습니다. 이런 거 다 기록하면서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기억력은 되게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을 다 하고 추적을 해서 학습 결손부를 싹 다 박살을 내야 됩니다. 안 그럼 계속 몰라요. 맞지? 이렇게 해서 다음에 좀 할 거고요. 이거는 일단 추가했죠, 안케에다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지 보자. 3인칭 단수 주어 얘는 아 이거 그냥 이거 문제점만 써놓을게요. 어차피 나중에 다 가르쳐줄 거고 숙제로도 첨삭하는 걸 싹 다 넣어놓기 때문에 이걸 굳이 여기에서 첨삭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remain은 보다 stay가 쓰기 더 좋겠네요. 이 문장에는 그리고 house에서 parents apostrophe s 복수명사엔 사용합니다. 이런 부분들 남겨놓을 건데 그렇다면 지금 또 필요한 부분이 이걸 알아야지. remain으로 만들어질 만한 걸 알아야 되는데 he remained quiet 글쎄 calm이라고 할게요 그냥 he remained calm 그는 조용히 있었다. 이게 됩니다. 여기서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서 나 이 숙제 언젠가 본 것 같은데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I went to and back a church 라고 됐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문장이 생겼지? 이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왜 저런 문장이 나온 건지 교회에 다녔었다 I used to go to church 이렇게 할게요. used to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근데 알게 만들 겁니다. 어떻게?
그냥 숙제로 넣어주면 돼요. 정확히 필요한 것을 넣어주면 됩니다. I used to go to church. I used to go to church. I used to go to church. 이렇게 되는 거죠. used to 동사는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해하도록 만들 겁니다. 뽑다라는 걸로 pull을 썼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글쎄 choose를 쓰겠습니다. 선택하다로. 그래서 뽑다는 pull은 진짜 물리적으로 뽑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ull은 정말 pull은 당기다 라는 뜻이고 pull something 하면 무엇을 당기다 내지는 뽑다 물리적으로 라는 뜻이 되겠죠. choose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Director chose a tall model. The director chose a tall model. The director chose a tall model. 그 제작자는 키가 큰 모델을 한 명 뽑았다.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이해할 겁니다. 저 apostrophe D가 왜 나온 건지 모르겠네. 이거는 문장 자체를 고쳐야 될것 같은데. relationship으로 문장을 만들기가 글쎄. 정말 짧은 문장을 만들어 달라고 할게요. Make a very short sentence using relationship. Okay? 이렇게 만들게요. 저는 이거 주겠습니다. Our relationship is okay in Korean too. Translate in Korean. Our relationship is stronger than ever. Our relationship is stronger than ever. Our relationship is stronger than ever. 이거 아닐까요? Than ever니까 이게 맞아요.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일단.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장 전체를 그냥 바꿔놨습니다. 자체를 바꿔서 그냥 이렇게 담아뒀다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잘 고쳤네요. 이런 거 무엇으로 잘 고쳤네요. 이런 거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실력 오르는 거예요.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알아야 돼요. 아, 내가 틀렸구나. 이게 아니구나.
틀렸는데, 어우, 고쳤네, 이것도. 이것도 잘했잖아. 투 넣는 거 잘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전에는 그냥 몰라서 못하던 걸 알게 되고, 알아도 틀리던 걸, 고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처음 쓸 때부터 안 틀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남이 틀린 거다 보입니다. 그냥 모든 게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내 언어였던 것처럼. 그것까지는 안 쓰고 여기까지만 쓸게요. 이런 걸 격려를 해줘야 돼요. 그러려고 과정을 다 보는 거예요. 이런 말 하려고. 풋볼을 이렇게 쓰진 않아요. 그래서 저 문장은 My boyfriend likes to play soccer at field. 이렇게 바꿀게요. My boyfriend likes to play soccer at field. My boyfriend likes to play soccer at field. At field 안쓸것 같은데. 이거 translation에 돌릴게요. 아이고. 내 남자친구는 경기장에서 축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같은데. 운동장. 그래요. 경기장, 운동장. 경기장은 좀 실내 입장 느낌인가? 운동장이 낫겠네요. 왜냐면은 경기장은 무조건 실내일 것 같고, 운동장은 실외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이건 전달할 거고요. 일단 숙제 끝낸 거는 잘했네요. 엄청 잘한 거예요, 진짜. 저는 특히 이 마지막쯤에 전치사랑 이런 거 자격 찾아내서 고치는 거, 그게 진짜 잘한 거예요. 실력이 늘었다는 증거예요. 저런 거를 단순 암기로 암기해서 시험 보려는 아이들은 나중에 결국 힘들어하는데, 이 아이는 다를 겁니다. 딱히 시험 공부를 할 필요가 없게 될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주소도 줘야겠지.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니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